여러분, 저 출근할게요. 오늘 월요일이고, 이거 어제 노트북 받침대 다이소 샀거든요. 너무 커. 이걸 들고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 미세먼지가 미쳤어요. 보세요. 완전 뿌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꼈답니다. 이제 반 넘게 와가지고 열심히 걸어볼게요. 여러분, 저 홈플러스에 왔습니다. 토스트가 먹고 싶어서 재료를 사러 왔어요. 치즈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집에 가서 요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저 집에 들어왔고요. 화장이 왜 이렇게 번졌냐. 오늘 월요일이어서 조금 터치한 점 이해부터 드리고요. 이거 저 얘랑 이거랑 그리고 아까 편의점에서 산 계란까지 해서 딱 보면 뭘 만들 것 같은지 느낌이 오시죠? 어제 이 빵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토스트를 해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 집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토스트도 요리거든요. 진짜 안 해가지고. 일단 이거 양상추 사왔거든요. 넣으려고. 양상추를 좀 씻어보겠습니다. 잡채를 많이 먹고 싶어서 새우, 청양고추, 노른자 터졌어. 안녕. 여러분, 짜잔. 아니, 너무 커요. 욕심을 너무 냈나봐요. 어쨌든 저는 이제 밥을 먹어볼게요. 벌써 8시에요. 너무 배고파. 커피도 가져왔어요. 빵이 죽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을 합니다. 어제 좀 추워가지고 오늘 헤드백도 입어줬고요. 새로 산 바지까지 가볼게요. 여러분 저 점심 먹을 거예요. 저는 도시락? 이거 냉동 도시락을 해서 사와가지고 혼자 먹을 거예요. 다들 나가셨거든요. 김치볶음밥에 닭가슴살 소세지. 맛있는데? 이거 엄마가 쿠팡에서 도시락 시켜주셨는데 집에서 안 먹게 돼가지고 회사로 그냥 가져왔어요. 맛있어. 여러분 저 출근하는 길이고요. 오늘도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내일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벌써 수요일. 오늘 내일 내일모레만 가면 또 쉽니다. 이번 주는 본가 가가지고 쉴 거거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맨날 열심히 간다.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고양이 있어요. 귀여워. 오늘은 이거로 먹을 겁니다. 점심 먹을게요. 이거 구운 계란도 가져왔거든요. 어제 너무 배고팠어가지고 배고파요. 저는 여러분 저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 일하는데 아침부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아비트랑 목감기약을 사가지고 집에 갑니다. 가서 바로 해봐야 돼.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마스크도 지금 썼습니다. 내일 비 온다고 해서 너무 더워요. 그래서 세정도 받았어요. 도착했어요. 완전 짐 바리바리했어. 얼른 가서 먹어볼게요. 여러분 저 집에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을 건데 이거 이번에 나온 거 슈크림 라떼. 예, 디카페인으로 해서 하나 사왔고요. 이거는 회사에서 아는 분이 오셔가지고 주신 거거든요. 나는 이거 달리는 커피에 치킨, 케이준 치킨 샌드위치? 그거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먹어볼게요. 달달하구만.
그래서 이거 진짜 예전부터 먹어보고 싶었던 건데 딱 이거를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저는 가져왔죠. 그래서 다정이한테 아이들도 주려고 한 거야? 내 입장에서 정말 무슨 말이 있냐고. 내가 수만 번째로 다시 만들지 마. 핸드크림 진짜 언제나 맛있다. 여러분 저 코로나 검사 해봤는데 완전 음성이에요. 다행이다. 약 먹고 일찍 자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 아니 목요일. 목요일이고요. 저 몸살 감기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몸이 완전 쑤시고 아직 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어쨌든 출근을 해야 돼서 원래는 걸어 가는데 그냥 택시를 타려고 지금 한 30분 더 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야죠. 와 내 저기 다행히 어제 코로나는 아니어서 약 먹고 오늘 약을 좀 센 거를 사와야 되나. 일단 이제 나가야 됩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저 퇴근하고 집에 왔고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몸살이 너무 심해졌어. 그래서 죽 먹고 엄마가 데리러 오고 있습니다. 내일 병가를 내고 쓴다고 말씀드렸고 집에 가려고. 진짜 대박이에요. 요걸 아픈 거 중에 눈도 너무 뜨겁고 아직 좀 열이 있는 것 같아요. 12.5kg인가? 그걸 빼야 정상이 돼. 근데 장후간 10정도? 나래나 5? 여러분 저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너무 선명해. 그래서 엄마가 약 사다주고 왔거든요? 이거 먹으라고 엄마가 사다줬어요. 그래갖고 내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와 지금 39도가 넘게 올라와가지고 빨리 먹고 쉬겠습니다. 여러분 저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열을 한번 재볼게요. 38도. 38도 3. 약을 먹고 병원에 가야지. 약을 먹고 나 준비를 빨리 해볼게요. 여러분 저 병원 갔다가 약 받아서 집에 들어왔고 아까랑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 옷을 갈아입은 거고요.
일주일 닭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벌써 하기 싫은데 저 집에 있는 것이 더 못하는데 어쨌든 일단 빨리 약을 먹어야 되니까 뭐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입맛이 없는데 약을 먹어야 되니까 괜찮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서 진짜 어제보다는 많이 살았어요. 어제는 말도 진짜 못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가줄 거야 이렇게 좀 속삭이듯이 말했거든요. 그래 오늘은 정도면은 많이 괜찮아졌다. 수미야 끼야 고양이 세수한다. 나도 같이 놀고 싶다. 여러분, 저 짜란 이거 먹고 약 먹으려고 바나나가 완전 꼬매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바나나랑 그린 요거트 먹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엄마가 이거 분죽 누룽지 닭죽 시켜도 져가지고 얘랑 그 뭐냐 그거 볶은 김치 같이 해서 먹을게요. 여러분, 저 뭐지 땀이 계속 엄청 나가지고 붓기가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먹어볼게요. 근데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하루밖에 안 쓰는데 벌써 심심해요. 그럼 어떡하지? 앞으로 6일이나 버텨야 되는데? 맛있다. 그래서 저 그 영화 동감 그거 아까 다 보고 지금은 상견니를 정주행 하려고 들었습니다. 또 보면서 먹어볼게요. 포카리 스웨트 먹으라고 한 박스를 시켜주셔가지고 귀여워요. 조금은 얘를 먹어볼게요. 이거랑 물 큰 거 있거든요. 2리터짜리 그거랑 두 개. 근데 지금 진짜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코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아시죠? 갑자기 물을 훅 들여 코로 물을 훅 들여켰을 때 그 느낌이 계속 있어요. 지금 코가 계속 코가 아파요. 어제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잠을 못 자겠나 봐. 막 입으로 숨 쉬면서 자고. 여러분 햄버거 집이에요. 예전부터 먹어보고 싶었던 햄버거 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켜봤습니다. 이거봐요. 와사비. 와사비라는 버거집에서 시켰고요. 저는 이거 베이컨 치즈버거. 미쳤어. 이거 보세요, 여러분. 빵이 너무 맛있게 생겼어. 진짜 너무 좋은데요? 이거랑 감자튀김이랑 사이다까지 세트로 시켰습니다. 먹어볼게요. 진짜 완전 커요. 다 씻고 왔는데 약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붓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미스트만 발라줬고 저는 이걸 했습니다. 저는 스킨푸드 이거 프로폴리스 라인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얘네를 쓰거든요. 오늘 코가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코맹맹이 소리가 계속 나요. 저는 이게 그 샹견니 엄청 인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정주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3화까지 봤고 이제 3화를 볼 거예요. 어차피 할 것도 없으니까 드라마를 다 끝내버리겠어요. 그럼 머리 말리고 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격리 3일차고요. 약 먹으려고 일찍 일어나서 고구마 몇 개 먹고 조금 미니 고구마 있거든요. 그거 몇 개 먹고 약 먹었고요. 좀 쉬다가 오늘은 제일 큰 숙제가 옷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옷 정리를 하고 어제 옷을 막 봤단 말이죠. 인터넷 인쇼를 했는데 살지 말지 아직 고민 중이어서 옷 정리를 하고 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딱히 다른 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심심하답니다. 점심 먹으려고 뭔가 함박 스테이크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맛집을 찾긴 했거든요. 근데 이 맛이 안 느껴진 상태로 먹어봤자 뭔가 동명비인 것 같아서 오늘도 막나신 어제 막나신을 저녁에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린 요거트도 오늘까지 와가지고 지금 먹으려고 합니다. 그거랑 그래놀라 이렇게 조금 넣었어요. 外面的小糖，当你知道高速自己的时候。
생일이라서 많이 안 매울 거야.